오늘의 시그널은 T로보틱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로봇 주죠. 자,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둘이 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캐시우드는 사실 근데 캐시우드를 지금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 우리 히어로 무비에서도 그렇지만 여자 히어로들이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그거는 너무 영화라고 싶으면은 미국이 그 역사가 깊은 곳에서도 여자 대통령 한 번 탄생되지 않았죠. 힐러리 클린턴이 가까이 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직도 미국에서도 여성의 파워가 약한데 투자계에서는 힐러리가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여성 대표 투자가가 나오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없죠. 워렌 버핏, 무슨 짐 로저스, 무슨 카라이칸, 무슨 빌 에크먼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시우드가 뭐 여자 대표 투자가로서 뭐 코로나 때 굉장히 팬덤을 얻으면서 떴는데 레딧이나 뭐 이런 로빈후드에서 그런 것들의 성과가 아직은 뭐 더 가봐야 알겠죠. 지금 50대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테슬라를 엄청 밀고 있는데 잠깐 흔들리니까 또 이제 막 엄청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보면은 자동차 가격을 막 깎아주고 중국에서 비아디의 그 공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P가 줄어들었는데 생산량은 또 안 되니까 Q까지 같이 줄어버리는. 근데 원래 모스크는 지금 요즘에 테슬라 막 얘기 안 하고 로봇 얘기하고 있잖아요. 맨날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 바스켓에 막 담는 거 봤죠. 그건 오픈 AI 로봇이지만 뭐 댓글에는 다 테슬라 로봇이 더 뛰어나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로봇이 인간의 말을 직접 알아듣고 수행하는 능력까지 지금 갖추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에 그 지금 저기 쇼케이스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도 결국에는 로봇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같이 안 좋은데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보는 미래는 둘 다 로봇으로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대비되는 지금 빅테크에서 양대 산맥의 지금 CEO가 전부 다 로봇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칩은 처음에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로봇을 얘기했어요,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도 맨날 로봇 이제 나온다고 터미네이터 된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저기하고 있죠. 약간 잠재적인 지금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T 로보틱스는 뭐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같이 물류 이송 로봇, 진공 로봇 이런 쪽에 특화된 것도 결국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럴 때 로봇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T로보틱스 지금 로봇주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20개월 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 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T로보틱스도 20개월 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모습 지금 얼굴을 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20개월 선 근처에서 여유롭게 매수를 해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보세요. 2023년 9월 달에 이렇게 이격이 높아져 가지고 RSI 과열권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격한 하락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사서 3만 원 돌파를 바라보는 전략. 이게 여유 있는 투자입니다. 자, 지금 20개월 선 근처인데요. 지금 매수를 하셔서 3만 원 정도 목표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